네, 이번 순서는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애종남 카운슬링으로 생방송 대박 90분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시청자분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.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예. 네, 아유, 목소리가 아주 맑으신데요. 네, 어떻게 지금 수익 좀 나고 계세요?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? 맥젠 좀 전화드렸고요. 네. 예, 이거 맥젠을 9,400원에 샀는데, 어떻게 이거 더 갈지, 네. 또 중기적으로 바꿔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웹젠은 그래도 지금 약간의 수익 내고 계신데요.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50%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네. 50%꽤 많이 담아두고 계신데. 자, 그러면 먼저 박진호 전문가님하고 얘기를 나누실 거예요. 예. 네, 박진호 전문가님 한번 인사 네, 나눠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이 웹젠이라는 기업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. 이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 기업의 내용을 좀잘 알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게임주에 대해서 흐름을 좀잘 읽고 계신 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. 웹젠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혹시? 예전에 어렸을 때그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요. 네. 예, 그래가지고. 뭐 NHN에서 뭐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? 예. 네,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짚어주세요, 알겠습니다. 그러면. 그럼 네. 잠시 뒤에 좀 짚어드리고요. 네. 웹젠은 50% 비중으로 지금 수익권이신데 50% 비중이면 승부 종목이에요.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어디서 나오셨는지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. 라인, 그 NHN의 라인 그 편입돼가지고, 네. 그리고 태국에서 지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요. 네. 예,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겨울철이니까 게임주가 네.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. 네. 그러셨어요? 네. 뭐,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네. 드리고요. 이 웹젠이 게임이 좀 해외에서의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게 이익 실현이 로열티 같은 것들도 뭐 중국에서의 모멘텀, 유럽 시장에서 모멘텀 내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호재가 있는 종목이에요. 저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주가가 조금은 요즘에 최근에 게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웹젠은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쉬웠어요. 그러니까 대응을 좀잘 하시라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.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50% 비중을 정말로 좀 움직이거나 이럴 때좀 긴밀하게 움직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손절선 잡아드린 가격에서 손절선 잡아드린 가격에서 최소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그리고 많이 조금 제 목표가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비중 조금 줄이시면은 조금 수익률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포지션으로 저는 좋다고 좀 생각합니다. 웹젠이. 네,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어디까지 보시나요, 지금? 저 목표가는 잠시 뒤에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고요. 제가 너무 많이 아니요, 흔들나 보네요. 괜찮아요. 네. 괜찮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으니까 좀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수익권 충분히 가능하니까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좀 비중을 좀 관리 잘 하셔서 좀30% 어떠실까요? 50%는 좀 많아 보이니까 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. 그다음에 게임 업종이 오늘 컴투스랑 게임빌도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.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 못 미치는 실적이 좀 나타났어요. 근데 4분기 때도 조금 컨센서스가 좀 조금은 안 좋게 좀 예상을 좀 됐고요. 그러니까 좀 발표치는 되는 것들이 좀 기대는 많이 되고 성장성은 게임주들은 많이 있는데 조금 관련해서 조금 주가 좀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종목도 쉬어가는 구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게임 업종들 중에서 많이 못 오른 종목은 맞습니다.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주간적으로는 탑픽 네. 종목인데 조금 뭔가 주가 변동에는 조금 많이 긴밀하게 움직이자 비중이 좀 많이 높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드리고요. 좀 기업으로 조금 넘어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? 네. 네,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세배양크님이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. 이 네. 종목은요, 지분율이 NHN이랑 NHN 게임즈에서요, 한70% 가까이, 67% 넘게, 68% 가까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서, NHN 뭔지 아시죠? 네이버. 알죠? 예, 네이버. 요쪽이고, 그 다음에, JP모건에서도 0.93, 30만 주 조금 넘게 좀 비중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, 중국에서 뮤온라인이라든가 C9이라든가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좀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메리트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종목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안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저도 신기해요. 근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차트장 추세를 좀 봤을 때요. 이 NHN이, 아니, 웹젠이 가장 악재가 뭐냐면요. 테크니컬 분석적으로 좀 대응을 했을 때요. 일봉이랑 주봉이랑 월봉상에서
이평선을 위에 깔아놨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거 주봉이에요. 지금 보시는 대로 주봉성에서 21선, 61선, 121선 위에 다 있죠. 그리고 네.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평선을 다 모아놨어요. 그래서 바닥권에서 많이 안 움직인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올라갈 구간이 많이 있고 성장도 기대되고 내년에도 좀 흐름은 좋은데 아직까지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테크니컬적인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비중을 확실하게 50% 실으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조금 너무 조금 용감했다, 과감했다. 그리고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. 네네.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요 앞전에 있었던 이 12,000원 부근은 좀 넘어설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요. 주봉상으로 좀 잡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봉상. 월봉상 보시면은 두 번의 월봉상에서도 두 번의 고점권을 좀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요 라인이에요. 제가 선 그어드리면요. 16,300원을 꼭지인데요. 꼭지까지 보시지 마시고 15,0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목표가를 제시한다고 하면 주봉상의 목표가인 15,000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목표가는 15,000원 제시해드리고요.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. 지금 자리에서 좀 바닥권 한번 확인했죠.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바닥권 확인했으니까 지금 바닥권을 한번 확인했던 9,000원을 다시 깨진다고 하면 또 저가로 좀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대응하시라는 전략. 네, 손절선을 9,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9,000원이 깨지면은 좀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 차후에 다시 좀 저가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하시고요. 목표가는 15,000원, 손절가는 9,000원, 그리고 제 투자 의견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예. 그래도 매수가보다 지금 목표가 15,000원까지 높게 잡아주셨는데 예. 네, 비중은 50% 조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참고하시고요. 꼭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. 자, 네, 웹젠 전화 상담 해봤는데요. 제가 짤막하게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. 네. 그 지금 탑픽으로 보신다고 했어요. 네. 웹젠을. 근데 네.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만큼은 지금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상태인데 네. 그 부분을 보시는 건지 그 나머지 두 종목보다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저한테는 어떻게 되세요? 가장 큰 주가의 호재는요.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. 아, 아직까지 네. 모멘텀이 남아 있고.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주관적인 의견으로 그 탑픽 좀 꼽았으니까 예. 네, 그랬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가 많이 올라온 것에 비해서 웹젠은 지금 주가가 많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메리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